네, 오늘 청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의 대표를 하는데 제가 과연 진보인지 민족주의자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진보와 보수 정도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저희 서울의 소리가 오랫동안 4년 동안 샅샅이 뒤져봤더니 현재도 범죄를 하고 있는 진행형이다. 언제가 드러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분노가 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샅샅이 하는 저희로서는 여러분들보다 분노가 100배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막말도 하고 욕도 하는 건 이 분노를 사귈 수 없어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이 청주에서 진보와 보수가 집회를 하게 돼서 이 바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윤석열 김건희를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감방으로 보내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촛불 집회나 모든 집회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100만이 보이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을 동조하는 사람이 나온다. 언론도 흔들리고 중도 시민들도 함께할 거라 보고 우리의 첫째 목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건데 합법적으로 끌어내는 건 탄핵인데 탄핵을 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장소든 100만 한번 모이면 그게 바로 탄핵의 시발점이다 보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든 누구든 언론인이든 윤석열의 불의함을 보고 탄핵시키고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 들으시는 분은 집회에 참여하는 게 첫 번째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집회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시는 백은종 대표님과 철천지 원수 시간이었던 지금은 태블릿 PC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를 모아서 태블릿 PC 투쟁을 하고 있는 변절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보수 중에 하나 턴라이트 강민구 이사들입니다. 좌우 중도 연합 집회가 작년 6월 그 더운 땅끝에서 서울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김용민 목사께서 큰 용기 내주셔서 태블릿 PC 진실을 다 파악하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여기 와 계시는 많은 진보 여러분들이 태블릿 PC가 조작 날조가 됐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딱 1년 만입니다. 정말 우리는 언론에 나가길 확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께서 용기를 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언론 매체가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되게 서글픕니다. 이렇게 김용민 목사나 송영길 전 대표마저도 진실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저와 함께 과거에 투쟁을 했던 이 변절한 보수 무리들은 태블릿 PC가 조작 날조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전부 다 오히려 그걸 덮으려고 시시하고 항구하고 있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김용민 목사나 송영길 전 대표를 보면서 정말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썩어 빠진 보수들이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변희재 대표와 저 그리고 우리 조영환 대표 그리고 오영국 대표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요렇게 딱 네 명이 조구장창 한동훈 윤석열 퇴진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눈치싸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죄송합니다. 나하고 손발 안 맞죠? 제가 윤석열 이러면 까자마자 아셨죠? 뱃속에 힘 딱 넣고 우럭차게 알았나 몰랐나 준비되나? 안 하는 사람들 다 이름 적는다.
윤석열! 윤석열! 저 뒤에 형님들 자꾸 글을 끌리니까 정말. 다시 윤석열! 김건희!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윤석열 파도에 좌우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